그러면 오바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실속이 있어야 돼요. 티를 내야 됩니다. 티를. 자, 제가 이제 출연했던 그 신문들이에요. 제가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1등했다 그랬잖아요.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어느 조직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제가 한 것을 응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오바를 했느냐? 제가 33살에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쇼호스트가 됐습니다. IMF가 터지고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살돈 벌려고 쇼호스트가 됐어요. 근데 딱 가서 입사를 하니까 그 쇼호스트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판매 금액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요. 월급쟁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냥 월급쟁이로 받습니다. 전 그게 맞는다고 보는 게 파는 것만큼 수당을 받으면 이 어떤 그더 많이 팔려고 거짓말을 할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로 더 팔면 내가 하나로 더 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많이 팔든 적게 팔든 월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양심을 지키면서 방송을 할수 있는데요.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통계를 내서 연봉을 올려주죠. 처음에 딱 갔더니 신입사원 비슷한 연봉을 주는 거예요. 제가 깎였어요, 연봉이. 왜? 이랬더니 아예 아나운서 경력은 인정 못 하겠다. 여기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당신 경력이 없다. 보험회사 경력 1년밖에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 아니고 6개월 계약을 할게요. 6개월 계약할게요. 대신에 6개월 내내 제가 1등 하겠습니다. 그땐 두 배로 주세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야, 빈디가 6개월에 1등을 해? 전 자신 있었어요. 영업을 그래도 쭉 해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방송을 보니까, 아, 저 쇼호스트는 방송은 잘하지만 영업을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르거든요. 그냥 방송과 설득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딱 이제 신입사원이 돼서 인사를 드릴 때, 인사를 다니잖아요, 쭉. 설득을 할 때는요, 정확한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 보여줄 사람 누굴까? 누굴까요? PD가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MD더라고요. 머천다이자 MD. MD가 힘이 제일 셉니다. 유통회사니까. 그래, MD 팀장님을 잡아야겠다. 그러면 첫 인상을 제대로 심어줘야 되니까, 첫날 인사를 다니는데 제가 인사를 안 갔습니다.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내일, 몸이 안 좋아서 내일 할게요.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회사 안에서. 밤 10시에 종이 쪽지를 들고 돕니다. 팀장님 책상을. 왜 그럴까요? 제가 보험 영업할 때 제대로 배웠어요, 회사에서. 처음 고객을 만나면 절대 보험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이 취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책상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책상에 그 사람 취미가 다 있어요. 그거를 돌아와서 준비를 해가지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낚시책이 꽂혀 있으면 낚시 얘기 나오면 되죠. 그렇죠? 문학책이 꽂혀 있으면 이 사람이 문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책 제목을 적어가지고 서점 가면 다 있으니까 보고 난 다음에 가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친해지거든요. 그걸 응용한 겁니다. 자, 다음 날, 이제 그날 저녁에 다 다니면서 책상 위에 있는 샘플을 다 적었어요. 밤에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자, 다음 날첫 만남이에요. 인사는 오버한 날 했잖아요. 어떻게 오버했냐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쇼호스트 김효석입니다. 이게 방송이라 특정 브랜드 얘기 못하니까. 땡땡 브랜드의 그 명품 칼! 705 모델의 그 칼! 야, 이 칼부터 단조 티타늄을 써가지고 그 골프채 만드는 단조 티타늄에 2조 톤의 압력을 가해갖고 압축을 시켜가지고 절삭 각도가 훨씬 날카로운데 불구하고 수명이 길다는 그 명품 칼! 백화점에서 27만 8천 받는 그 명품 칼! 이걸 얼마에 팔아요?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칼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아니, 제가 저희 집이 식당을 했었고요. 주방장장한 3년이고요. 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나운서 할때 은퇴 준비를 미리 해놨어요. 아나운서 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일찍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 이때 식당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나도 식당을 해야겠구나. 왜 연예인들 많이 하니까 다 불러갖고 사진 찍어갖고 쫙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따놓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실제로 칼질을 되게 잘해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분식점 하면서 양배추 하나 눈 감고 그냥 쏩니다. 옆방 갑니다. 가베! 땡땡 브랜드의 가베! 이건 저 B 브랜드보다 더 좋다는 그 가베! 6번 가베 털뭉치가 있어서 그 촉감이 발달하는 그 가베! 뭐 이렇게 하더니, 아니, 우리 이렇게 완구를 잘 알아? 아니, 저희 집이 완구점에 있었습니다. 1년 하다 말아먹었거든요. 쫄딱 망했어요. 뭐 옆방 갑니다. 오! 펜티엄 3733? 그때 펜티엄 3니까. 733부터 DDR 메모리를 쓰면서 버스클럭 133클럭 올라가면서 굉장히 빨라지던 그 펜티엄 3 벌써 나왔어요, 이게? 이야, 빠르겠다. 얼마야, 이거? 아, 컴퓨터를 이렇게 잘 알아? 아, 제가 세운상에서 알바했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하고 고생하고 장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물건 파는 데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물건 팔았잖아요. 소문이 쫙 납니다. 아, 이 친구가 보험회사 영업사원 출신, 아나운서 출신에 뭐 노점상에 뭐 문구점에 완구점에 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별 희한한 놈이 하나 들어왔다고. 여기저기 캐스팅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또 잘한 게요, 신입 쇼호스트잖아요. 신입 쇼호스트가 캐스팅이 된 업체가 싫어해요. 그쵸? 누구야 못 듣던 쇼, 아, 이번에, 아, 이런 사람을 해줘? 그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업체 대표를 뿅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 나는 최고의 쇼호스트다가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딱 입사하는 순간 난 최고의 쇼호스트야. 3개월로 1등 해야 되거든. 어떻게 했느냐면요. 편성표라는 게 나와요. 홈쇼핑에서는 이렇게 캐스팅이 되면 그 시간을 비워놓으라고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0시까지 주방. 그 다음날 뭐 11시부터 12시까지 뭐 식품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일주일 전에 오고 상품은 없어요. 상품은 일주일 후에 배정이 돼요. 그러면 연락이 오면 5일 전에, 방송 5일 전에 미팅을 하면 그때 상품을 처음 만나요. 이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갖고 캐스트표 나오면 가는 거예요. 상품팀장님, 상품 뭐예요? 가전팀장님, 상품 뭐예요? 계속 물어보였더니 이상하게 봐요, 저를. 아, 기다려! 저희는 생각, 아, 저 공부해야 돼요. 빨리 주세요. 다음날 또 가요. 이건 뭐예요? 아주 질문밖에 맨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찮으니까, 아이, 야, 김은석 씨 빨리 먼저 정해줘. 자, 먼저 정해줘. 하니까 밑에 놈들은 부장이 먼저 줘라니까 뭐 특별한 건 줄 알고 좋은 거 줘요, 저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상품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잘 팔아도 상품이 좋아야 돼요. 딱 받았죠? 요걸 들고 어디로 가느냐? 자료실로 갑니다. 테이프 다섯 개를 뽑아요. 요거 지난번에 판매된 거니까 역대 방송자를 다 뽑아갖고 그거를 계속 봅니다. 그리고 그래프랑 분석해갖고 10분에는 왜 올랐고 이건 왜 떨어졌고 다 분석을 해요. 그래프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걸 들고 미팅에 들어갑니다. 자, 처음 만나는 업체 대표예요. 보통 딱 가면 아, 인사드리고 상품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30분 동안 설명을 듣고 30분을 이제 기백페이를 하거든요. 상품 설명하길래 아, 저 압니다. 공부했고요. 테이프 다섯 개 봤고요. 제가 만든 리포트인데 보세요. 우리 리포트를 줘. 제가 브리핑합니다. 칠판에다가. 자, 이 상품은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팔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걸 기획한 거야. 방송이 그대로 나가요. 이런 얘기를 막 아이디어를 내니까 막 받아 적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방송이 혹시나 망가져서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제 탓은 안 해요. 다 남 탓해요. 김은석 씨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쟤 때문에 망가질 리가 없다. PD 탓이야? MD 탓이야? 상품이 나쁜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모 브랜드 컴퓨터 회사가 개국 16주년 개념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6주년이니까 컴퓨터 한 대 사면은 자전거를 줬어요. 공장에서 주차장을 비워놓고 무대 세트를 세워갖고 거기서 방송을 했어요. 자전거 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녔어요. 막 고기를 막 이거 드립니다. 막 이러고 막 춤추면서 막 대박이 났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방송 본부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가 너 몸에 사고 치고 그래? 지금 무슨 사고 쳤어요? 잘 팔았는데. 너 목표수 얼마야? 4억이요. 얼마 팔았는데? 모르겠는데 현장에 있어갖고 뭐 알려주던데요? 너 얼마? 14억 팔았어! 이러는 거예요.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10억이라는 걸 아무도 못 받았던 시절이거든요. 제가 넘겼잖아요. 사장님 기다리신다. 빨리 와라. 딱 갔더니 피디하고 저랑 딱 올라갔더니 사장님이 금일봉을 딱 들고 계시더라고요. 딱 주면서 자네가 김효석인가? 참 잘하더만 우리 회사에 기둥이 되지게 딱 이러는 거야. 난 기둥이 된 거야 3개월 만에. 그 다음부터 쭉 1등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니까 이제 6개월이 됐잖아요. 이제 연봉 계약을 해지잖아. 자세가 이렇게 돼요. 그땐 좀 건방져야 됩니다. 약속 지키세요. 저 1등 했습니다. 따블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좀만 봐달래. 그래갖고, 1,000만 원만 깎아줬어요. 다음에 또 1등 했어요. 따블 주세요. 그땐 2,000만 원 깎아줬어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또 1등 했어요. 따블 주세요. 그때 딱 억이 넘어가더라고요. 2년 6개월 만에. 10년 전에 억대 연봉이면 지금으로 한 2, 3억 되겠죠. 그때 제가 그렇게 해서 1등을 했는데 이 시작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게요? 제가 제 자신을 잘 포장해서 오버해서 표현했는데 근데 이게 미천이 없는 게 아니라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을 했더니 사람들이 알아주고 저를 썼던 거잖아요. 열심히 했고요. 밤잠 안 자고. 이게 바로 오버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때 전략적으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100이라면 150으로 그리고 책임을 지셔야죠. 그만큼. 밤새도록 노력해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뢰 기술. 문자로 자주 인사하자. 이게 말로만 너무 이 뻐꾸기를 달리면 이 신뢰감이 없어요. 남기셔야 됩니다. 그걸 문자로. 이 말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거 아시죠? 녹음을 해도 이거 녹음합니다라고 하지 않는 한 이게 증거 자료가 안 됩니다. 앞뒤 다 잘라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 기억 안 나 이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이나 이런 건 법적 증거 자료가 됩니다. 활자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신뢰감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나의 마음을 전할 때는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남기세요. 편지든 문자든 요즘 뭐 카카오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든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뭐 싸이월드든 블로그든 홈페이지든 남기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이 사람을 설득하고 싶고 내 사람을 만들고 싶다면 끊임없이 증거를 남기시는 거예요. 문자로. 그러면 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문자의 힘이에요. 제가 6년 전에 강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서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설득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강의를 제일 잘하시면 누굴까 하고 찾아봤더니 제가 존경하는 제 멘토님이십니다. 이영건 박사님을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어요. 6년 전에 제가 이분이, 아, 이분이 내가 롤모델이다. SK그룹에서 최연소 30대 임원이 되신 분이고요. 최연소 사장을 하셨는데 제가 대학을 그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러면 이제 스카이대에 나온 사람들이 그러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스카이대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그냥 서울에 있는 그냥 평범한 대학을 나오셨어요. 근데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거죠. 그분이 그 부분도 정말 저는 존경스럽고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에요. 30년 전부터 하여튼 모든 것은 피드백이 100%입니다. 문자든 이메일이든 뭐든 오면 무조건 피드백을 하시는데 특히 강의를 가서 명함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100장을 받아도 밤을 새서라도 그걸 다 일일이 입력해갖고 본인이 직접 인사를 합니다. 하루에 5명한테 꼭 문자든 이메일이든 인사를 합니다. 이런 게 철저하신 분이에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책을 보시고 운동을 하시고 분기마다 책을 내고 그리고 108배를 하고 꾸준히 자기관리를 하는 걸 보고서 나가 저거 축 내려보겠다 해서 제가 4시 반에 일어났잖아요. 한 달 안에 코피가 막 쌍코피가 터지더라고요. 자는 게 제게 한시거든요. 밤에 또 학원을 하니까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5시로 조금 이제 5시 반으로 좀 늦춰놓고 그다음에 다른 건 다 따라했어요. 뭐 인사하는 거, 108배 하는 거 뭐 이런 걸 다 따라했어요. 그래서 이분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2009년 글인데요. 373번째 108배를 하면서 저는 그냥 안 씁니다. 남들은 다 그냥 써요. 저는 108배를 하고 씁니다. 뭔가 달라야 돼. 나는 글을 이렇게 썼어요. 박사님의 책을 뭐 지금 제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제 제자들에게도 무조건 읽히게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히게 하고 제가 확인을 해요. 근데 책이 안 파는 거야. 절판이 돼서 지금 단체로 샀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아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아부. 그랬더니 이 박사님은요 반드시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12시간 내에 이렇게 달아주십니다. 굿 이렇게 딱 한자입니다. 굿 땡큐 오케이 깜 이런 거 눈웃음. 처음엔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야, 이렇게 한 번만이 아니시냐. 근데 이분은요, 하루에도 수십 명에게, 수백 명에게 글을 달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길게 쓰시질 못해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럼 이걸 알바를 하는 거 아닐까 의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알바가. 굿, 땡큐,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3개월에 한 번씩 저랑 전화통화를 하거든요. 제가 바쁘실까봐 전화를 안 하는데 당신이 하세요, 저한테.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하세요. 지난번에 아프대더니 몸은 어떠니? 요즘 아내에게 잘한다면서 그래 아내가 최고야 열심히 해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알바가 아닌 거죠. 그래서도 존경을 합니다. 전 똑같이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이분에게 796번째 108배를 하면서 지금도 꾸준하게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 박사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도 있죠. 뭐 TV 특강도 소개해주고 강의도 주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다, 꾸준히 하고 있다, 닮아가고 있다라는 게 스스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 지방대학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지방대학생들이 패배심이 있어요. 대기업은 가고 싶은데, 뭐 대기업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포기를 한다는 거야. 그냥 뭐 동네 회사를 간다는 거에서 그 입사 담당자가 좀 꿈을 좀 심어줘라. 도전할 수 있던 힘이, 희망이 있다. 대기업들도 지방대학생 많이 뽑는데 왜 애들이 도전을 안 하냐. 그 얘기하길래 얘기를 했어요. 니들 중에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인 회사에 가고 싶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나처럼 글을 써봐라. 매일 아침에 그것도 똑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100일만 써봐라. 그리고 연락을 해라. 추천서 한 장만 써주세요. 써주겠니 안 써주겠니? 써준다. 나라도 써준다. 친필로 써준다. 그걸 이력서에 첨부해라. 다른 거 스크랩했다. 내가 이래 이래 갖고 이번에 추천서를 받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는 서류를 통과할 수 있다. 면접 볼 때 물어볼 거 아니냐? 당당하게 얘기해라. 그럼 되지 않겠니? 그걸 듣고 한 친구가 생겼어요. 바로 김지연이라는 학생입니다. 645번째 저에게 글을 쓰고 있어요.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보다 더한 놈입니다. 저를 가끔 빼먹어요. 박사님한테. 바쁠 때는 또 하루도 빼는데 하루도 안 빠져요. 김지연. 남자입니다. 난 여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다 읽어보니까 예비군 훈련 얘기하나 보다. 아, 남자구나. 잠시 실망을 하게. 농담이고요. 이 친구를 제가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제가. 저는 그래도 한 줄 이상을 써줍니다. 계속 이렇게. 힘내라.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도전해라. 계속 면접 보고 떨어지고 면접 보고 떨어지고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11월 3일자로 이런 글이 왔습니다.
저는 어제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LG전자 한국 마케팅 본부에 최종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1분 자기소개할 때 멘토에게 기상일기를 써봤던 새벽을 깨우는 정신력으로 고객을 진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더니 면접관이 그 멘토가 누구냐 물어서 교수님 자랑을 좀 했습니다. 특강을 통한 교수님과의 만남에 다시 한번 감사했던 순간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했었어요. 꿈을 이뤘습니다. 저는 이렇게 댓글 달아줬습니다. 축하한다. 잘했다. 내가 더 기쁘구나. 2년간의 꾸준히 해온 보람이 있구나. 정리들 좀 많이 써주죠? 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댓글 다는데 하루에 저도 한 30분 이상이 걸려요. 이것뿐만 아니라 메일도 많이 오거든요. 일일이 제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멘토가 생기고요. 멘티가 생기고 지금 6,000명에게 제가 메일을 주고받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6,000명이 넘는 사람이 저에게 메일을 줬고 저는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의 힘이 되죠. 이 친구가 오늘 아침에 온 글은요. 이런 글이 왔어요. 신체 검사를 봤는데 아직 최종 합격한 건 또 아니니까 오늘 또 면접 보러 갑니다. 그래 축하한다. 그래 열심히 해라. 정말로 대단하다. 내가 널 존경한다라고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이 친구는 틀림없이 자기 꿈을 이룰 겁니다. 이런 끈질김이 있기 때문에. 왜?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글을. 나는 그래서 또 도움을 준 거고 제가 도와준 거는 열심히 댓글 달아준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많은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주십시오. 제가 휴대폰을 꺼내주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문장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가장 빠른 답장을 받은 분께 제가 항상 선물을 갖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오늘 방송 중이라 제가 선물을 공개 못해요. 일정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선물이 있어요. 제가 진짜로 선물을 드릴 겁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 선물을 드릴 테니까 굉장히 좋은 선물입니다. 지금 문자를 보내는데 규칙이 있어요. 제가 답장을 빨리 받은 분께 선물 드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 준대요. 답장 빨리 주세요. 반칙. 반칙하면 안 됩니다. 문장은 그대로 쳐주시고요. 그대로 쳐주시고 이름을 꼭 넣어주십시오. 단체 문자는 안 됩니다. 이름을 꼭 한 분에게만 보내는 겁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선물은 비록 못 드리지만 한번 보내보십시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문자를 보내면 반드시 답장이 옵니다. 제가 이거를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감동적인 답장들이 와요. 이겁니다. 받으시는 분 성함 쓰시고요. 오늘 강의 중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문자를 보내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존경합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보세요. 가족도 좋습니다. 아내도 좋고요. 남편도 좋고요. 친구도 좋습니다. 근데 친구한테 보낼 때는 반말로 쓰셔야겠죠. 그리고 동생도 좋고요. 선생님도 좋고 고객님도 좋습니다. 사장님도 좋고요. 지금 한번 보내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보는 건요. 이 문자를 보내는데 5분이 걸리는 분도 계시고 워낙 평소에 문자를 안 보내셔서 요즘 무료 문자를 막 천컷씩 주는 그런 요금제도 있더라고요. 다 못 쓰시죠. 초딩들은요. 안 보고도 막 문자 보내고 그래요. 요즘 문자의 시대입니다. 자식들하고도 문자를 주고받아요. 저도 주고받거든요. 이 문자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써먹으십시오. 요즘 뭐 그 어플을 이용하면 무료로 문자 보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를 보내시고요. 가장 빠르게 답장이 오신 분께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따가 강의 끝난 다음에 제가 선물을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지금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반드시 답장이 옵니다. 만약에 답장이 안 왔다 하더라도 내가 전화를 하면 되겠죠? 아까 문자 보냈는데 받으셨나요? 그렇게 해서 그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면 그만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 누군가에게 나에게 문자가 왔잖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빠른 시간에 답장을 주십시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바로 답장을 주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문자 보내자마자 1초 만에 답장이 왔어. 느낌이 어때? 이 사람에 대한 느낌이. 호감이 생기죠.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신뢰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문자를 보내신 다음에 답장을 기다리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문자를 받았다면 상대방도 내 문자에 답장을 기댄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회신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분도 굉장히 좋아요. 선물이 왔으면 선물을 잘 받았다고 반드시 인사를 하고 제가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선물 받으면 좀 티를 좀 내요. 여기도 이제 저희 학원에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 딸 생일을 알고 머리띠를 선물한 거예요. 저기 앉아있거든요. 제 직원이 지금 사진 찍고 있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딸 생일을 챙겨주니까 집에 오자마자 머리띠를 씌워놓고 웃어! 사진을 딱 찍어갖고
카톡으로 딱 보냈어요. 그죠? 기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사주죠. 이게 오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받았으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다면 여러분들도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고 설득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저도 어떤 분에게 굉장히 열심히 그 선물을 보냈는데 6년이 되도록 한 번도 잘 받았다는 인사를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작년 추석 때 선물을 안 했어요. 일부러. 그리고 나중에 한 달 후에 보냈어요. 배한상자를. 편지를 써서 다음에 써먹어보세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늦은 명절 선물에 언짢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이른 추석보다는 지금이 더 맛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라고 드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배가 그 작년에 일렀잖아요. 그리고 이때 되면 아마 선생님 냉장고에 과일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선생님, 이 배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존경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전화 왔습니다. 효석군, 배 맛있더라. 고마워. 사실은 그 배가 훨씬 싸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맞잖아요. 맛있고, 티나고, 냉장고 비스듬히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아주 귀중한 것인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문자라든가 선물로 마음을 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